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뒷담화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 뻥튀기 IPO 논란과 파장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 이제 IPO로 입성한 이제 파두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제 뻥튀기 IPO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사실 이걸 보면은 시가총액이 1조 원대인 그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보면 3분기에 그 분기 매출이 이제 3억 원에 불과했고 3분기 이제 매출이 이제 작년 3분기에 비해서는 한 97.6%니까요. 그만큼 급감을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 어느 정도 뭐 경기나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1조인 기업이 뭐 3억 원대 정도 매출을 올린다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작은 소기업 정말 이렇게 뭐 그런 기업의 그 매출 정도 나왔으니까요. 상당히 좀 IPO에 투자하신 그 분들도 좀 논란이 많았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과거에 뭐 그런 내용도 조금씩 짚어주지만 사실 이 파장이 저 일파만파인 게 사실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이미 이제 요 파두와 관련된 이제 증권사에 대한 이제 조사에 나섰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계속 좀 금감원에서는 이 파두가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조사나 이 문제를 짚어보여야 될 게 있다 해서 사실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벼르고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요. 파장이 좀 만만치가 않고요. 또 이게 좀 심사가 그러면 향후 뭐 IPO 심사가 이제 깐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이게 좀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이제 파두가 이렇게 IPO에 입성을 했는데 이 기술 특례 상장이란 게 과연 제도적인 이제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요 금융 당국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이제 업계만의 이제 뭐 문제를 떠나서 이 제도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상장한 한 기업은 그 분기 실적이 저조하자 대표가 또 미리 사과하는 일까지 있어가지고요. 저 파두로 인한 여러 가지 저 일파만파 상황이 있어서 사실 뭐 뒷담화의 과거 내용도 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담화의 앞으로의 내용도 좀 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파도 계속 나온다 막 이렇게까지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이걸 좀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이 실적을 딱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3억 원의 매출이라는 게 사실 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금감원에 이제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금감원의 이제 파두와 관련된 이제 사실 그 IPO 심사를 맡고 있고 관련된 이제 좀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제재의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수사하는 이제 조사국이 있고요. 사실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이제 공시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증권 신고를 냈을 때 심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기 전에 또 이렇게 심사를 하는 또 공시 심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뭐 사건 전과 후를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금감원에서 좀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이 금감원이 그동안에는 얘기가 나온 게 뭐 IPO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내면 너무 이렇게 느리게 이제 심사를 한다. 그래서 뭐 이게 늦장 심사 뭐 그런 논란도 사실 뭐 그동안에 꽤 많았는데요. 그 이번 파두권을 그게 쏙 들어갔고 오히려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사실 이게 여러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 중에 뭐가 좋고 안 좋고 어떤 거를 뭐 그 연기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결정을 하는데 이번 파두권의 같은 경우엔 금감원에서는 좀 압불싸.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거는 미리 사전에 좀 걸렀어야 되는데 하는 좀 이게 그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했는데 한 좀 그 뭐랄까요. 좀 아쉬움이나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좀 크게 좀 당혹스러운 그런 좀 분위기이고요. 또 이제 그 이외에 또 조사 같은 파트를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에 이게 파두가 고객사의 주문 취소를 언제 과연 인지했나, 정말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 뭐 IPO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니면 주가가 예 불리한 이런 정보니까 고의를 숨긴 것인가 아닌가, 아니 어떤 뭐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없는 것인가, 그런 거는 조사 파트에서 또 같이 또 그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파두는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은 없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가지고요. 계속 이 결과가 아마 조만간이면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 공개라는 게 단순히 어떠한 기업 하나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권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관을 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증권사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을 했습니다. 기업 실사도 분명히 했을 거고, 예, 기업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는 분명히 그걸 봤을 거예요. 실사를 했는데 만약에 몰랐다면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증권사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지금 뭐 증권사 분위기는 사실 살얼음판입니다. 저 이게 금감원이 뭐 사실 이 파두권 외에도 지금 올해 초에 뭐 초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 주가 조작도 있었고요. 그 뭐 랩심 사건도 있었고, 또 운용사 쪽 관련된 뭐 펀드 뭐 라임 옵티머스 재조사도 있었는데, 이번 파두권과 관련돼서는 그 NH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NH투자증권은 이제 상장 대표 상장 주관사였고, 공동 주관사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 두 증권사를 상대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이게 좀 그 상장 주관을 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고 있고요. 금감원 관계자 에게 물어보니까 실적 부진을 숨기고 상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대면 점검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사 금감원 증권사가 또 이제 또 그 많이 또 이렇게 이게 긴장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게 뭐 그 이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나 공시 뭐 그런 정도를 넘어서 조사 파트에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있는지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자본시장법에 이제 178조 2항을 보면 그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증권사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 기업 이제 상장을 할 때 주관사는 최소 3% 이상 그 의무적으로 주식을 저 인수를 해야 되는데,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 파드 주식 일부를 팔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져서요. 어떤 뭐 사적인 어떤 뭐 이익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파두만의 문제면은 다행이겠지만은, 파두가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고, 사실 이런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은 지금은 안 좋은데,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로 상장을 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은 사실 제2의 파두도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파두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이제 실적이나 지금 파두권을 보면서 제2의 또 이제 파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낮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나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하면 그런 기업이 이제 상장할 수 있도록 좀 그 상장 문턱을 좀 완화해 준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돈이 많이 못 벌어도 미래의 어떤 뭐 혁신성이나 성장성을 보고서 이제 그 IPO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2005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쭉 논란이 이제 뭐 된 기업도 있었고 잘 된 기업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참에 저희가 이제 그 이델리 차원에서 그럼 그동안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그럼 상장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 주가 그런 거 어떻는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 점검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 5년,
그러니까 2019년에서 19년 1월에서 그 올해 이제 8월까지 그 코스닥에 상장한 그 기술 성장 기업, 그러니까 130개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포함해서요. 그게 총 130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 8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요. 그 상장 당시 이제 그 공모가를 밑도는 그런 기업이 그 70한 곳, 그러니까 54.61%니까요. 한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그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의 절반가량은 공모가보다 지금 주가가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8월 이후, 8월 7, 8월에는 좀 테마주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또 그 주가 상황이 좀 연준 또 오르다가 좀 다시 또 주춤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주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또 수치를 한번 보니까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술 성장 기업,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포함한 기술 성장 기업이 그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3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에 통해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이제 뭐 상장 붐이나 그런 게 일고 있었지만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이번 파두권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이제 제2의 파두가 저런 그 새롭게 그 상장한 기업 중에 또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증시 자체가 좀 부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IPO하는 기업들의 인기가 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좀 더 커진 것도 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을 그리고 규제를 지금보다 더 풀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금융위원회가요. 그 기술 특례 상장 규제를 이제 그 완화하는 이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두 개의 기술 평가를 받아야 이제 그 이게 그 상장이 됐는데, 요거는 두 개를 받은 두 번이 아니라 이제 한 개의 기술 평가. 그러니까 단수 평가만 받아도 IPO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상장 뭐 실패한 그런 기업, 뭐 기술성, 뭐 사업성 이외의 사유로 상장이 그런 실패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6개월 이내에 재 그 상장에 도전하는 경우에 신속 심사 제도,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요. 신속 심사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례를 이렇게 받는 대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실로 인해서 상장 폐지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무리하게 이제 상장 문턱을 낮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사실 좀 취재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갔는데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가 이게 올해 이제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때 이제 되돌아가시면은 그때는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초도년제 맥신 관련주 관련된 좀 엿불도 불었고 그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6년 만에 이제 황제주가 된 게 이제 7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IPO로도 이제 그 뛰어보자. 좀 뭔가 이제 그 자금을 유입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정부가 밝히고 쭉 이제 하반기에 이런 정책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시행을 해왔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요번에 이제 이번 달에 파두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좀 정책의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오히려 이런 파주 상황을 보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투자자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들어서 향후에 좀 그런 방안도 나올지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원래의 의의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좀 우려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문턱을 만약에 더 높이게 되면은 또 정말 좋은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좀 양쪽에 이게 그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 장단점, 어떻게 보면 긍정점, 부정점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 보호 관련돼서
이걸 다시 이제 규제 문턱을 이제 높이거나 이제 그 상장 문턱을 높이면 또 기업 쪽에서는 또 하소연이나 또 걱정의 목소리가 또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규제 완화를 7월 달에 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요. 저도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업계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저런 얘기를 많이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이제 정말 많이 이제 그 나오고 있고 사실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하는 데는 그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상장에 나서는 건데 기존에 이제 어떤 이제 심사, 증권신고서 심사가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느림보 IPO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은 다음에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신기술이 이제 시대에 또 뒤떨어지고 경쟁사들은 이미 이제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이 시장에 진출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뒤를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그 이런 좀 심사 문턱이나 IPO 문턱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많아져가지고요. 만약에 또 이제 규제 문턱을 높일 경우에 또 이런 점도 기업 상황도 좀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들을 사실 보완하는 게 가장 뭐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 제2의 파도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현재 좀 논의되고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뭐 정보 비대칭을 우선 해소하는 게 이제 과제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실적 공시, 왜 이렇게 파도가 됐나 보면 실적 공시 유예 규정 때문인데요. 이게 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신규 상장사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이렇게 공시를 활동,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이제 보고서 제출을 이제 면제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바로 이제 3분기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지만 뭐 상장할 때 올해 8월이니까요. 그때 한번 나올 수도 있고 2분기도 함께 이제 얘기하면서 3분기 할 때 같이 이제 그런 것도 일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11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실적 발표하는 거가 조금 더 느린 게 아니, 텀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이런 어떤 그 8월 달에 상장이나 뭐 11월 간에 요 몇 개월 갭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메울 수 있도록 좀 공시를 좀 투명하게 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저 오늘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물어보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제도는 바뀌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지금 뭐 법안 심사 상황에서는 공매도 논의하는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법안까지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도도 지금 사실 뭐 바꾸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현재는 이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조금 이제 그 관련된 뭐 개정보다는 어떤 뭐 그 큰 제도적인 걸 바꾸지 않는 선에서 좀 요거를 보완하는 그런 방안 쪽으로 좀 알아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 이제 파도 사태가 터지자 말자 한 2거래일 뒤쯤에 에코프로버티가 이제 상장을 했고 그때 우리 실적 사실 안 좋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좀 사실 뭐 깜짝 이례적인 뭐 손실 고백이다라는 이제 뭐 보도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14일 날 이제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제 대표 이사가 이제 그 적자가 이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향후 이제 사업 전략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좀 이렇게 이제 이례적인 손실을 받는 것도 좀 놀랍지만 향후 더 좀 주가가 흐름이 놀란 게 17일 날 이제 그 에코 프로머티가 이제 상장된 이후에 쭉 이제 그 당일 날에는 58% 이제 상장을 했고요. 20일하고 21일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뭐 소폭 떨어졌지만 적자에 대한 우려는 털어낸 상황이 돼가지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향후 성장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IR 전략과 관련돼서는 솔직하게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좀 리스크를 털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